이승용 씨의 사연입니다. 아, 제목이 슬픈 말레이시아 여행. 말레이시아에 가는데 왜 슬펐을까요? 그죠? 2년 전 8월 우리 식구와 이모들 식구 총 10명이 패키지로 3박 5일 말레이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. 그렇게 3일째 여행 코스 중 긴 오이강 반딧불 체험이 있었어요. 긴 오이강? 오이처럼 생겼나?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강을 돌며 반딧불 구경을 하는 그런 코스. 배는 조금 작은 편. 그 배는 저희가 10명과 배 운전하는 말레이시아인 한 분, 가이드 한 분 이렇게 탑승. 잠시 후 서서히 출발. 그때 멀리서 반짝이는 반딧불을 보며 아름답다 느껴지려는 순간 괄약근에서 느낌이었어요. 더 이상 반딧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은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.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이드에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. 형이 아, 진짜 쌀 것 같아. 쌀 것 같아. 이러며 매달렸습니다. 제 간절함에 결국 배를 돌렸지만 돌아가는 길만 또 30분. 저는 그 강이 요단강 같았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 도착 10분 전 괄약근 조절에 성공했는지 신호가 싹 사라졌어요. 그래서 잠시 반딧불 나무 아래 들려 구경까지 했죠. 야, 그런데 위험한데. 다시 출발하는 그때 다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. 아까 그 느낀 고통이 10만 배. 진짜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목적지가 500m도 안 남은 시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. 목적지에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 그냥 결국 바지에 확 내려버리고 배에 걸터앉아 엄마 엄마 엄마를 외쳤어요.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저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붙잡아 주셨어요. 전 시원하게 분산을 하며 I'm sorry. 배의 모터도 꺼진 상태라 어둠의 분사 소리가 더 경쾌하게 들렸어요. 가족들은 웃고 배 운전하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봤다며 내리자마자 주변 친구들 야야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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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사연처럼 소개하겠다고 얘기라고. 아직도 저 얘기는 명절마다 모임마다 만날 때마다 안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저의 잊지 못할 흑역사예요. 아 진짜. 아 8만 원 드리겠습니다. 어 8만 원이요? 네. 네. 훨씬 웃겼는데? 전 10만 원이요. 네? 8만 원이요. 그거 얼마야? 9만 원. 그러면 9만 원입니다. 9만 원입니다. 네.